연두, 아까보단 많이 쌩쌩해졌네. 아까 많이 힘들어했잖아. 배가 또 불러왔어. 배가 또 불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고 다들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겠다. 아, 연두가 수컷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암컷이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다들 이렇게 수컷으로 알고 입양해 왔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알을 낳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니네들은 코뉴의 형제가 아니라, 코뉴의 부부였던 거야, 처음 만나자마자. 응?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아이고. 지금 알을 두개 낳았는데, 처음 난 알은, 실수로, 깨져가지고, 근데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무정란 같더라고요. 두 번째 또 알을 낳는데, 얘네들이 둥지가 알통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알을 낳아서 그런지, 뭐 품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좀 고민을 요즘 많이 했는데, 아직은 겨울이고 하니까, 날씨가 좀 뜨뜻해지고, 봄이 오면은, 그때 이제 알통을 가져다가 이제 준비해 놓고, 그 안에서 알을 낳을 수 있게끔, 뭐 언제 또 알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새끼를 키우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또 겨울이고 하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 배가 또 나와 있어요. 며칠 전에 알 하나 낳고 또 어제 또 하나 낳고 어제 난 알은 저 안에 있어요. 저 박스 안에다가 임신을 넣어놨는데 뭐 둥지가 아니니까 품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품어서 알을 부화시킬 그런 환경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식구가 더 늘어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니, 야, 너 아파트에 연두,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파트에. 지금 딱대고 그동안 형제처럼 지냈던 거야? 응? 야, 누가 그 뾱뾱이 뜯으래? 연두, 지금 배안 아파? 배가 또 불러왔는데, 응? 배 아플 것 같은데, 또 아물지도 않아? 응? 아까 갑오징어 뼈 먹고 또 괜찮아? 응? 갑오징어 뼈. 아이, 세장을 또 청소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니,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연두였는데 왜 네가 자꾸 갈아먹어? 응? 연두, 아이가 이거 신났어 또. 응? 그래, 아직은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아빠가 좀더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할수 있으면 준비를 할게. 지금 말고 이제 봄에, 알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베리, 너는 뭐, 너도 찍어달라고? 알았어. 좀 이따 꺼내서 놀아줄게. 아휴, 이 녀석 배부른 거 봐, 이거. 연두! 지금 괜찮아? 아까 배 아파가지고. 그래, 하여튼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오케이. 이제 코니어 형제가 아니라 코니어 부부. 예, 아이들을 잠깐 바깥으로 좀 꺼내고. 알을 한번 촬영하려고 지금. 예, 알이 보이시나요, 다들? 이게 품질 않아서 아마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며칠 더 두고 보고 아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도 새를 많이 키웠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애들이 저걸 그냥 영양 공급을 위해서 먹어 치우더라고요. 흔적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없애진 않고, 처음 난 알은 깨져가지고 상할까봐 할수 없이 처분했는데, 이 알은 멀쩡해서 혹시나 몰라서 두고 있습니다. 굳이 알통을 지금 당장 가져다가 부화시킬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손으로 만져볼게요.
알이 굉장히 이뻐요. 와, 그 처음에 낳았던 알은 확인해 보니까 노른자가 거의 꽉차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뭐점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냥 무정란인 것 같았는데 추후에 또 이제 알을 낳게 되면은 그때는 알통을 설치하고 한번 스스로 부화를 할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최근에 많이 당황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암컷으로 전혀 생각 못했었는데 이름을 연두라고 짓기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지을 때 여자 이름 같았는데 아무튼 다시 놓겠습니다. 뭐 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전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푹신하게 알을 올려놓고 이제 혹시라도 뭐 품눈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문적으로 뭐그 부화를 성공하신 분들은 뭐이 영상을 보시면은 뭐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좀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당장은 뭐 알을 부화시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정 들였다가 정 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중에 애들 태어나면은 또뭐또 입양 보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 위해서 지금 당장은 일단은 알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이제 들어가자 얘들아.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기 싫어졌어? 응? 야, 어쩐지 너 이쁘더라. 응? 수컷이고 이뻤어. 앤드, 너배또 부르지 지금? 응? 쿤이, 요 녀석이 연두가 여동생이야. 뭐야? 남동생이 아니라 여동생도 아니고 이제 뭐야? 이제 부부잖아. 이제 너희들 이제 야, 이제 진짜 헷갈린다. 응? 앵무새 삼총사가 아니라 앵무새 이제 아니 앵무새 삼형제가 아니라 앵무새 이제 삼남매라고 해야 되네. 응. 야 들어가. 이따가 또 봐서 신문지 갈아주고 청소해 줄 테니까 금방 그냥 어질러져. 햇대도 얼마 전에 깨끗이 닦아놨는데. 들어가자. 안 들어가? 들어가 빨리. 아래는 관심도 없지? 야 녀석 커니 연두 오늘 네가 주인공인데 응? 오케이 연두 요놈들이 세상 문에 앉아가지고 놀아. 너, 씨, 또, 아빠, 또, 저기, 뭐야, 그 휴대폰 줄에 관심 갖고 있지, 너 지금, 어? 아까는 산통이 와가지고, 아, 보였습니다. 어쭈, 아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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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쭈. 그냥 뽀뽀해버려, 또, 그냥 뽀뽀. 뽀뽀. 너 지난번에 아빠 뽀뽀하다 아빠 입술 물었지, 너, 임마. 응? 아빠 이렇게 겁나가지고, 너 이제 입에다 뽀뽀 못해, 겁나가지고 또 물릴까봐. 코는 안 무는데, 입술은 절대 안 무는데. 손은 물어도, 그지? 아, 이 코녀들 부리는 대단해.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자, 앤드. 아우,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촬영을 종료할 수가 없어. 그지? 들어가자. 그래. 또 박쥐 모드로 거꾸로 들어가자. 아니야? 그 휴대폰을 보고 싶어? 야, 코니 저거 먹는다, 또. 갑오징어. 뼈. 같이 먹어. 맛있게 먹어. 너 이제 알라가지고 너 칼슘 부족할 거 아니야. 아빠가 맨날 하루에 두 개씩 넣어줄게. 지금 벌써 아까 새거 넣어놓자마자 그냥 금방 다 먹네. 와. 베리는 별로 안 먹고. 연두. 응? 휴대폰이 달딱 말딱 난다? 응? 흔히. 너도 그렇지.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같이. 알았지? 응? 너희들은 이제 부부야. 알았어? 형제가 아니라. 아이고.